오늘의 뉴스9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등판에도 선을 그으며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총리 인선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스스로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친문을 겨냥한 듯한 발언에 계파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3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 새 방역지침을 발표하는데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될지 관심입니다. 청주 산부인과 건물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수도 100원에 감았던 열선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했습니다. 연내 7%에 근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